목격자 한 분을 연결할 텐데요. 그 붕괴 아파트 바로 옆 상가에 계셨던 분이에요. 그 사고 순간에 광주시민 국경리 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아, 국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? 네. 예. 아,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붕괴 현장 바로 옆 상가에서 근무하고 계셨다고요? 네네. 보이는 바로 앞 상가예요. 근데 저희 상가를 그 붕괴된 구조물이 저희 상가를 덮쳤어요. 뒤에 서 있던 그런 차량, 굉장히 많은 차량, 한 10몇 대 되는 차량 근처를 지나쳐서 예. 저희 차도 완전히 그냥 뭐 3분의 1로 분해될 정도로 좀 다 분해가 됐고요. 그 갑자기 이렇게 회오리처럼 제트기가 저희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한 10초 동안에 소리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놀래서 저희 직원들 매장 안에 있던 직원들, 손님들 다 밖으로 도망치고, 예. 저는 이제 그 상태에서 카운터가 좀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골목길처럼 생긴 데서 있다 보니까, 예예. 못 나가고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갑자기 놀래가지고, 무조건 엎드리고 책상 아래쪽으로 엎드렸는데 그 책상 옆에 있는 TV가 떨어져서, 예. 그러니까 그 바람에 얼마나 바람이 그냥 많이 그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쳐서 제트기 소리처럼 몰아왔든지 저는 진짜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같은 그런 생각이 났어요. 아, 그러면 그래서, 선생님, 예.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네. 갑자기 이 뭐 창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쓰나미처럼 네네. 콘크리트가 밀려 닥친 거예요? 네네, 밀려 닥친 거예요. 그리고 매장 앞에 있는 유리는, 통유리는 다 모조리 그냥 산산종합 전쟁터처럼 되고요. 전쟁터, 그게 10초 안에 벌어졌다고요? 10초에서 아무튼 한 15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 순간에는 이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, 그럼? 저는 그냥 죽는구나 생각했고, 그냥 무슨 지진이나 아니면은 앞에 건물이 무너졌구나. 그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서 저희 상가를 덮친 줄 알았어요. 예. 저는 제가 죽는구나 생각했고, 자식도 떠올리고. 진짜 그거 상상할 수 없어요. 저 밤새 잠도 못 잔 것 같아요. 자,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할 때는 네. 건물의 일부가 붕괴됐는데 왜 여섯 분이나 지금 매몰돼서 이 수색조차 못하고 네. 있을까? 왜 그분들은 못 나오실까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? 그런 상황이 아니고 추가 붕괴도 위험이 있고 그 덜 떨어진 철근이나 콘크리트는 지금 매달려 있어요. 그 건물에. 덜렁덜렁 매달려 있고 근처에 예, 가지도 매달려. 못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것이 네. 마치 네. 거대한 돌무덤 네. 같이 이런 전쟁터처럼 보여요. 전쟁터처럼. 네네. 지금 거기서 사람을 수색하거나 이런다는 게 거의 힘들 정도 상황인가요? 가보면 네,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. 지금은 평소에 그 길을 다니시면서 그 공사 보시면서 네. 이게 무너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?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그 공사를 시작할 때. 네. 그 우리 상가는 길 이렇게 차 한 대쯤 지나다닐 수 있는 이면 도로 마주보고 있는 가게인데 예. 저희 그 상가 앞에 입구서부터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. 건물 시작할 때, 짓기 시작할 때. 땅이 갈라져요? 평소 멀쩡하던 예, 땅이요? 그냥 멀쩡하던 땅이 다 갈라졌어요. 도로가요? 지금. 도로가요? 아니요. 저희 매장 앞에 이렇게 시멘으로 이렇게 계단 만들어놓은 데가. 아, 그럼 인도잖아요, 그거는. 계단이 다 내려앉고, 네네, 내려앉고 지하의 주차장에 벽에서 물도 막 이렇게 펑펑 쏟아지고 그래서 그걸 다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앞에 예. 건물에서 예. 땅을 파고 지하 4층까지 파는 과정에서 앞 건물이 흔들린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집안이 좀 이렇게 내려앉았다 네네. 그 얘기네요. 많이 내려앉았어요. 그냥 딱 육안으로 보면 한 5cm 이상, 10cm 넘게도 그래서 저희 상가에 그 대책위원회를 설립을 예. 해가지고 예. 민원을 한 이 건물 진짜 학동 그 참사 있을 때도 이건 더 문제 있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. 조사를 해보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? 결과 아직 뭐 나오지도 않고 아직 그 사람들을 않았어. 먹어주지도 않고 자기 책임이 아닌 것 같다 하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무슨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었고. 잠시만요. 네네.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변에 땅이 갈라지고 집안이 내려가는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뭔가 땅꺼짐이 있었다는. 지금 와서도 보시면 땅꺼짐이 예, 다 있어요. 거기가 혹시 달라지고. 좀 집안이 약한 동네라. 아니요.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. 그런 거 아니고요. 예, 예.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다 조사를 네.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, 처음부터 것 같아요. 기미가 네. 있었다. 굉장히 위험한 낌새들이 네, 있었다는. 네. 만약에 경우에 손님들이 매장에 계신 분들이나 예. 저희 직원들이 미처 못 빠져나가고 그 제 카운터가 좀 멀리 들어와 있어서 저도 살았지. 만약에 그 제 가게 매장 입구 쪽에 가까운 쪽에 카운터가 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. 아이고, 그래서 직원 안 다치고 손님들 안 다치고 한 것이 조금 더 많이 다행인 것 같아요. 예, 아무쪼록 네. 몸 잘 챙기시고요. 아, 네. 오늘 생생한 현장 이야기 전해주셔서 네. 고맙습니다.
아, 네, 감사합니다. 예, 광주 붕괴 현장 정말 바로 옆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던 분이세요. 국경리 씨를 만나봤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,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,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